반갑습니다. 예, 밥좀 줄게요. 머리 물어야지, 머리. 뱀은 안 돼요. 아니, 죽은지입니다. 예, 냉동지고요. 동물학대 아니에요. 살아있는 쥐 아니에요. 죽은지. 아니, 잘 먹어요. 저 정도 사이즈. 씹어서 먹습니다. 그렇지, 머리 씹었죠. 아, 정말 방해, 이 새끼도. 똥 아니에요. 이거 바닥. 빨리 먹어. 이 친구는 블루텅인데, 예, 호주 쪽, 예, 싱글백이거든요. 예. 엉덩이 물었죠? 아까는 대부분 물어서 못 먹었던 거, 지금부터는 입에 넣을 겁니다. 이건 마우스예요. 핑키는 아니고. 예. 좀더큰 거죠. 자, 머리부터. 이것도 먹어야지. 아, 배고파. 배안 고프면 반응도 안 합니다. 예. 자, 이해 안 좋지. 넣어두면 먹는 애들 있기 때문에 넣어둡시다. 나 언제나 풀이지. 나와. 나와봐. 자.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두 번째로 비싸네요. 어이야? 싫어. 먹기 싫어. 타가도 안 해요. 나 로카스. 먹기 별로 싫나봐. 살을 먹어. 알았죠? 살을 먹어요. 여기가 뭐더라? 니네 이거 한개 물어. 자, 한마디 뭐? 또 자야 돼, 이 새끼. 이 새끼 너무 쫄보야. 한마디 뭐? 내겠다 해서 나와 빨리 나와 그렇지 아니 뭐요? 얘좀 특이해가지고 바로 안 먹어. 뭐 봤다. 먹자, 봐. 얘더큰 것도 먹어. 아까 그 쥐도 먹어. 나 먹으라서 그냥 준 거지. 물 움직이기 좀 생각보다 안 아파요? 얘들은 참만해. 얘들만 진짜 위험한 애들이 몇 마리 있는데.
한마리 더 먹읍시다. 그렇지, 바로 물었어요. 원래 이거 두 마리 줘도 돼. 세네 마리 먹을 거니까. 한번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주방에 몇 배걸리지 뭐. 얘는 원래 이거 먹이자, 이거 안 먹이고 저거 먹여야 돼요. 마우스 먹여야 돼. 자, 나 먹어요. 자. 아니, 나 찾아보지 말고 이거 먹어야지. 한번 쳐다보고. 그렇지. 아니, 나오지 말고, 나오지 말고. 나오지 말고, 이거 먹어야지. 아니, 나오면 안 된다니까. 나오면 안 된다니까!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먹어요, 먹어. 개새끼 좀. 먹겠지, 나 좀. 이 친구 지금 파이팅 중이고요. 너무 큰가 봐. 대짜 사왔는데, 어디를 묻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이 친구는 먹고 있나? 아니야, 그냥 안 먹는 애들도 있어. 살아있는 것만 먹는 애들도 있고, 종에 따라서. 종이래, 개체차에 따라서. 배불러가고 군가 봐? 타이핑이 아닌가 본데. 원래 많이 쫄아봤는데. 얘도 물었고, 맞죠? 물었죠? 아까 전에, 물었죠? 아까 그 친구예요? 자, 나와. 또 질렀다. 오우, 씨발, 내 문다. 이 새끼 문다니까. 이 새끼 손을 물어. 쥐는 무는 게 아니고. 물리도 아직 어려서 나쁘지 않은데. 와, 씨발, 이 손을 문다니까, 이 새끼. 어, 씨발놈, 이거. 어, 씨발, 이 새끼야, 그만해. 안전거리 확보. 이 친구랑 좀 놀까요? 이 친구는 노던이라는 종인데, 블루텅 같은 건 로컬이 있거든요? 물론 인도네시아 종이 있고 호주 종이 있는데, 호주 종 기본적으로 전에 얘기해 드렸다시피 호주 종 가격이 좀 높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동물이라도 기본적으로 호주의 노던이에요. 노던이 어디에 있어요? 노스 아메리카겠죠. 노스 아메리카가 북쪽이겠죠. 호주의 북쪽에 서식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조금 달라요. 로컬에 따라서 크기하고 모습하고 생김새가 달라요. 습성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얘들은 실제로 확연한 차이가 나요. 크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도 완전히 다르고요. 귀하냐 안 귀하냐에 따라 다르고, 예. 그래서 생긴 게 차이가 나는데, 얘들은 조금 그래도 뭐 밑에서 두 번째, 가격으로 따지면 밑에서 두 번째 정도고, 뭐 그렇게 귀한 애들은 아니야. 귀한 애들은 아닌데 가격대는, 근데 호주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안 불편해요. 이거는 칩시란 건데, 원래 이런 데 살기 때문에 애들. 나 잡히면 가만히 있어. 잡히면 가만히 있어. 안 물어, 안 물어. 아, 안 싫어해. 뭘 기겁을 해? 전혀, 전혀, 전혀. 우리 친구해줘. 그렇죠. 자, 우리 친구예요. 자, 가만히 있어. 이게 좀 아직 우리 집에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잡히면 또 가만히 있어. 내가 아무짓도 안 하는 거 알면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이렇게. 자. 소리 잡히면 또 가만히 있어 봐요. 무진 않아, 그리고. 얼마나 작게. 얘는 여기 더 커요. 얘는 기본적으로 블루텅이 좀
저 싱글백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편인데 얘는 여기서 한 0.5배는 더 큰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려가자. 아니, 내려가라고. 아, 예, 올라오지 마. 내려가.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요. 1m는 안 돼. 60? 아, 그러면?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노던이긴 노던인데 차이점 뭐냐면은, 왜또 나와있어? 왜또 쪼다? 자. 원래? 싫어? 이쪽 같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노던이긴 노던이 차이점이 뭐냐면, 패털리스예요. 위에 거랑 확연히 비교를 해주시면, 위쪽에 무늬가 없죠. 그리고 약간 빨간색이, 그러니까 원래, 기본 베이스가 이제 빨간색이 노란색이거든요? 보통 노던 같은 애들은. 얘는 그러니까 노란색이 위쪽에 무늬가 이렇게 까졌다고, 얼룩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얼룩말이 하얀색이야, 검은색이야. 검은색이거든, 기본이. 위에는 무늬가 한 개도 없죠. 무늬가 없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그래, 패털리스예요. 한국에, 5마리? 그냥 전 세계 매물 없어요. 예, 그래. 그, 한국에 좀 많은 이유가 함부리 번식을 하셔서 좀 많은 거지. 원래는 매물이 없습니다. 이 친구 한400 정도 합니다. 예. 이 친구 한180 정도. 노동 같은 경우는 기본 한 130, 180그 사이 되고요. 이 친구는. 아, 저는 이거 쫄라서 받아왔어요. 이거 원래 분양 안 하시는 거였어요. 쫄라서 받아온 거야. 이 친구는 커지면, 이게 아직 새끼예요. 태어난 지 1년 정도 됐어. 이제 이거보다 더 커지죠. 똑같지 뭐. 아, 사용만자리한테 시달이 왜 이러냐고요? 시켜놨어. 이게 주문하는데 뭐 뚝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 기성품이 아니고 주문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 제작 해놨습니다. 우선 뭐 급한 대로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해외 쪽에서 오히려 이쪽에 더 키우는 걸 선호하는 편이 있어요. 왜냐면은 번식이 더 쉽고 관리가 더 하기 쉽기 때문에 이쪽에 하는 걸. 우리 애들이 안정감을 조금 더 찾기 때문에 이쪽이 렉이라 부르죠. 보통 렉에서 많이 키우기도 합니다. 해외 쪽에는. 눈치를 봐요. 먹을 먹자. 반응이 있더만. 제가 씹으면 어떡하냐? 맛있어요. 얘들 바나나 환장하잖아. 나쟤 일부러 바나나 안 주잖아. 바나나 중독 걸려. 더 줄까요? 아까 바닥에 한 마리 있던 거 먹지. 이거 어디 갔냐? 엉덩이 치워봐요. 바닥 주워서 한 마리. 여기 있어요. 자, 들어갔어. 예, 얘들이 그러니까. 표가 8에서 블루통이죠. 예. 아이고. 뭐 확대가 됐어, 갑자기. 똥 아니야, 바닥재, 바닥재. 이런 기능도 있었네. 자, 한 마리 먹어.